안녕하세요. 닥터 유스 김유수입니다. 오늘은 레이저 후처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4시간 전인 어제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를 받았습니다. 시술 받은 직후에도 그렇게 뭐 붉은 기운이 심하진 않았습니다. 레이저 자체가 그렇게 침습적인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손상을 주진 않습니다만 현재 24시간이 지난 이후에 보면 거의 붉은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네, 지금 보면 붉은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일상생활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 전혀 지장이 없는 레이저입니다. 그런데 이제 레이저를 받다 보면 분명히 피부 손상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게 됩니다. 물론 보이진 않지만 느낌은 별로 없지만 피부 장벽은 일시적으로 손상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피부가 깨끗해지는 건데요. 피부 장벽 손상을 최대한 빨리 회복시키는 게 레이저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마찰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도 마찰을 주의해야 되겠지만, 특히 시술 직후에는 피부가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수를 할 때라든가, 로션을 바를 때, 이렇게 너무 마찰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약해져 있는 피부가 회복하기 더 어렵게 됩니다. 염증도 오래 지속될 수 있고요. 그래서 세수를 할 때라든가, 로션을 바를 때 가능하면 마찰을 줄이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평상시 바르는 양보다 조금 더 많이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피부 장벽이 손상돼 있으면 수분이 더 날아가기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든든하게 보호를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제가 토너랑 세럼을 보통 바르는데요. 토너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에는 딱한 펌프 바르지만 이렇게 레이저 시술 직후에는 두 펌프를 보통 바릅니다. 두 배를 바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를 때 이렇게 문질러 버리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살살 얹어 놓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라주신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 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세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럼을 원래는 한 펌프만 바르지만 지금은 제가 두 펌프를 짜겠습니다. 두 펌프를 짜서 이렇게 발라줄 텐데요. 특히 이렇게 볼 같은 부위에는 피지가 많이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특히 마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살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이제 레이저로 인한 어떤 피부 장벽 손상을 빨리 회복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레이저 직후에 피부 관리의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찰을 최대한 더 줄여라. 두 번째는 보습제를 평상시 바르는 것보다 좀더 많이 발라줘라. 이거 두 가지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